시작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외롭게 혼자 찾아뵙게 됐네요. 이누입니다. 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모델은 아이바네즈 프레스티지 RG2570MG 모델입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아이바네즈 프레스티지 모델이라고 하면은 뭐 설명을 안 해드려도, 항상 아이바네즈 설명할 때 마음이 되게 편한 거는 설명을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스펙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레스티지 특권입니다. 특권. 아이바네즈 기타를 사용한다는 그런 특권 의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정도급은 되는 기타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네, RG2570MG 간단한 스펙 설명 먼저 드릴게요.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바디 쉐입이나 헤드 쉐입 이런 부분들은 알바네즈의 그런 전통적인 모양들을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색상이나 이런 것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메이플이 올라간 거를, 지판이 메이플로 올라간 거를 되게 좀 어색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알바네즈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메이플 올라간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익숙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바네즈의 이러한 슈퍼스트랩 계열의 기타에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는 그 기타 모델을 보면은 뭔가 굉장히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의 사운드를 내줄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 번 쳐보니까 이것도 아이바네즈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프레스티지 모델 바디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요새 아이바네즈에서 좀 베이스 우드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베이스도 처음에 저도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아쉽다, 왜 엘더 같은 걸 쓰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베이스 우드가 그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좀 목재의 그 질감이나 느낌 자체가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이 있잖아요. 베이스 우드라고 하면은 적극 목재 같고 이런 뭐 선입견들이 좀 있으실 텐데 반응 속도는 진짜 괜찮아요. 베이스 우드가 반응 속도라든가 뭐 이펙팅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괜찮은 느낌의 목재가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서 연주자의 의도를 표현해주는 데 있어서는 베이스 우드만큼 범용 기타 목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좀 프레스티지 정도의 고급 모델에도 베이스 우드를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게 그런 아이바네즈의 범용 기타로서 기타를 생산하려는 어떤 의지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타 한 대 가지고 이것도 녹음하고 저것도 녹음하고 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색깔이 너무 명쾌한 기타보다는 제가 의도한 대로 충실하게 표현해주는 기타가 더 편하거든요. 사실 멀티 이펙트 쓰시면은 이거 저는 좀 제 이거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인데 텔레나 이런 것들 진짜 감당이 좀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딱 텔레톤이 필요할 때 텔레를 쓰시는 거고 여러 가지 톤을 다양하게 한 녹음에 쓰셔야 될 때는 베이스 우드를 채용한 범용 기타로 멀티 이펙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손쉬운 선택이,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베이스 우드에 대한 별로 안 좋은 목재라는 선입견은 버리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디 보면은 이 철이, 이거 무슨 철이라 그러더라? 뭐 이렇게 막 우글우글하게 막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일부러 애초에 우글우글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좀 기스가 가도 되게 뭔가, 사실 아이바네즈라는 모델이 레릭이 좀 안 어울리긴 하는 모델이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조금 너무 막 피크 스크래치나 막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무광의 좀 편안한 느낌의 마감 처리를 해가지고 저는 이런 게 더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색깔도 굉장히 이쁩니다. 사이버틱 하면서도. 그래서 이거하고 이 색깔하고 은근히 저는 이제 어울리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뭐 넥은, 넥 설명을 안 드렸구나. 넥은 일단 이 오피스 넥인데요. 뒤틀림에 강하게 제작되었다고 하는 오피스 넥입니다. 네, 메이플하고 월넛으로 넥을 만들고 그리고 메이플로 지판을 올렸는데 월넛 아시죠? 호두나무. 강도도 좋고 넥 재료로 요새 또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 넥. 그리고 요거 제가 아까도 촬영하기 전에 또 여기 보고 또 한참 또 감탄을 했었는데 저는 아이바네즈 이 브릿지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져요. 뭔가 이 테크놀로지의 결정판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그 참 여기만 봐도 되게 흐뭇해지잖아요. 와, 예전이랑 브릿지가 아예 생긴 것부터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좀 RG 시리즈나 이렇게 좀 약간 좀 생 보급형 모델들의 그 브릿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요거 제로포인트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역방향 브릿지하고 스톱라드를 설치를 해가지고 수평 같은 문제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해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치다가 줄이 탁 끊어지면 다란줄 튜닝 싹 나가고 수평 확 틀어지고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게 슈퍼스트랫의 어떤 단점이자 약점이자 뭐 그런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1번 줄을 나가다 팍 끊어져 나가도 다른 줄들의 어떤 튜닝이나 수평 문제가 좀 해결이 잘 되는 그런 브릿지이기 때문에 아이바네즈의 기술력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흐뭇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마 아밍 같은 거 마음 놓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픽업. 픽업은 디마지오. 디마지오입니다. 디마지오 IBZ 픽업 세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뭐 디마지오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이바네즈 사실 보급형하고 고급형을 구분짓는 게 아이바네즈 자체 생산 픽업이냐 디마지오냐 이건데, 제가 예전에 8420 쳤을 때 던컨 있었거든요. 던컨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사운드가 아이바네즈하고 굉장히 잘 묻는 느낌인데, 아이바네즈답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아이바네즈에 장착된 디마지오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사운드가 훨씬 더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은 듭니다. 디마지오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아이바네즈의 디마지오. 네, 뭐 볼륨 뭐 이런 건 뭐 볼륨 하나, 톤, 5단 셀렉터,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그리고 아이바네즈 전용 하드 케이스를 드리는데요. 융으로 마감 처리가 돼서 빨간색 융에 파란색 기타를 딱 얹은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흐뭇해지는, 아주 슈퍼스트랫을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 연주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리어 쪽에다 놓고 친 생톤이에요. 그러면 프론트 쪽에다 놓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즐겨 사용하는 프론트 2단입니다. 스트로크형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바네즈 생톤은 그냥 그렇죠. 네, 프레스티지 모델이라도 아쉬운 건 아쉬운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스트로크를 칠 때는 예전에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피에조 픽업 세트를 장착한 그 어쿠스틱한 느낌. 이런 식으로 일렉 기타를 통해서 어쿠스틱을 표현하고자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쿠스틱은 어쿠스틱으로 하셔야죠. 아무리 피에조로 흉내낸다고 해서 어쿠스틱 같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생톤 정말 예쁘게 내고 싶으시면 자기 취향에 맞게 생톤이 강한 그런 악기들을 사셔서 생톤이 강한 앰프에 적절히 연결하셔서 쓰셔야죠. 범용 기타를 가지고 너무 좋고 막 코어가 살아있는 쫀득쫀득한 생톤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약간 욕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예쁜 그런 가요에 사용하는 아르페지오라든가 코러스 기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전혀 무리가 없는 생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멀티 이펙터로 코러스만 살짝 걸어주셔도, 딜레이만 한번 살짝 걸어볼게요. 조금 낮지만 별 차이는 없죠? 네, 이렇습니다. 이펙팅은 잘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생톤 때문에 아이바네즈 사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프레스티지의 명성은 여기서 나오죠. 네, 앰프톤만으로도 속이 후련하게 쭉 뻗는 디스트 사운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딜레이의 프론트 픽업 소리 들어볼게요. 역시 아이바네즈입니다.
이맛의 하이바네즈 치는 거죠. 네, 뒷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놀라실 겁니다. 짠. 이게 정말 하이바네즈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또 부분인데, 항상 이, 여기 뒷판 까고 다니셨잖아요. 이거 장력 조절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모델을 설명드린 것 중에 이거 있어요. 여기 이렇게 뚫려가지고 이거 판 까지 않아도 드라이버 넣어가지고 장력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뒷판을 보여드렸었는데, 얘는 한 술 더 떠서 드라이버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장력 조절하실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있죠. 이거를 플러스 쪽으로 돌리면은 여기 얘가 이쪽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스프링을 더 당겨주는 역할을 얘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장력이 이게 너무 좀 낮다, 그래서 스프링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고 마이너스 쪽으로 돌리시면은 얘가 이쪽으로 장력이 조절이 됩니다. 아, 이거 진짜 아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좀 빡빡한데, 빡빡해서 더 튜닝의 안정성이라든가 스프링의 어떤 텐션 같은 거를 꽉 잡아주는 그런 손맛 자체가 딱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아, 얘 아주 그냥 실하구나 이런 느낌 딱 드십니다. 네, 요 하이바네즈의 기술력이 집대성된 이 뒷판과 앞판의 브릿지,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모델이네요. 네, 이 곡으로 이제 이 기타로 연주를 해드릴 곡은 제가 2007년도에 한국가요제라는 가요제에 나가서 수상을 했던 곡인데, 신세벽이라는 국악 퓨전 프로그레시브 메탈 곡입니다. 하이바네즈를 갖고 국악 퓨전이 웬 말이냐? 예, 그래서 갖고 온 겁니다. 범용 기타로서의 하이바네즈 국악 퓨전 프로그레시브 메탈에 얼마나 어울리나 여러분들 사운드 한번 듣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피디님이 저 이제 이누로 해가지고 이제 닉네임을 써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 이제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제 노래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INOO 영문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우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www.inumusic.com 많이 들러서 응원글도 남겨주시고, 예, 리뷰에 대한 감상도 써주시고 질책도 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이바네즈 프레스티지 RG2570MG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누였습니다. 감사합니다.